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창세기 7장 5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다 준행하였더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말과 재림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은 인류의 종말, 개인적인 종말이 있음을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계시록 21장 말씀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피조된 이 세상은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마지막 종말이 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90편 말씀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다 어리가 따라가나이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토록 이 세상에 존재하고 싶어서 중국의 황제 진시황 같은 사람은 죽음이 두렵고 피하고 싶어서 불로초를 구해오기를 그토록 갈망하였지만 죽음을 피할 수도 외면할 수도 없었고 그 역시도 49세의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는 종말을 피할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에는 대략 2930명의 등장인물 중에서 두 부류 두 종류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말씀에 육신의 안목과 안목의 정륜과 이생의 자랑으로 눈에 보여지는 것을 추구하며 세상 것을 쫓아 살아가는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세상 향락을 쫓아서 세상적인 욕심, 욕망에 관심을 두고 살다간 선진들과 또 다른 부류들, 오직 로마서 1장 말씀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다간 믿음의 선진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살다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의 행적이 잘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팔아봄이라.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는 교훈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지가 연하여지면 부드러워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입니다. 팔레스틴에 있는 무화과 나무는 일반 다른 나무들과는 다른 예외적인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겨울이 되면 잎이 다 떨어지고 그리고 봄이 되면 수액이 올라오면서 가지가 연하여지며 부드러워지고 잎이 파릇파릇하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라고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보면 주님께서 점점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말이 다 이루어지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든 것은 반드시 때가 이르게 되면 재림의 때가 분명히 도래될 것임을 교훈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36절 말씀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단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로 재림의 시기를 주목하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재림의 시기는 하늘의 천군 천사도 모르며 그 어느 유명한 인류 역사 학자도 모르고 과학자도 모르고 신령한 선지자도 모르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새순이 돋는 시기에 마지막 때 마지막 치마를 맞이하여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지향해야 하는 삶을 살펴보면 종말에 집착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종말에 매이는 삶이 아니라 참된 바른 신앙인으로서 참 신앙인으로 자신을 성찰하면서 깨어있는 참 신앙의 바른 자세로 매일매일의 삶을 더 소중히 여기며 의미와 보람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애쓰고 힘써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때는 37절 말씀에 마치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창세기 6장 7절 말씀에 먼저 노아의 신앙을 살펴보면 노아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노아의 시대는 이미도 세상은 부패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고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했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무엘상 16절 말씀에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느니라. 역대하 7장 말씀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보면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모스 3장 말씀에는 여호와는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는 시간은 대략 1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방주를 짓는 일에 올인했으니 주변에 이웃과 친지들이 혈속들이 방주를 짓는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멸시하고 조롱을 하였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방 나라에까지 나가서 노아의 소문은 온 나라 전역에 또 이방 나라에까지 소문이 나서 허구한 날 산에 올라가 방주 짓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소문이 자자 하였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방주는 신약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주변 세상 그 어떤 조롱에도 세상의 그 어떤 지탄에도 왕따를 당해도 멈출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멈추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노아에게 사람들이 다가와서 질문을 하였을 것입니다. 대체 수많은 날 이 어마어마한 방주를 왜 만드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방주 짓는 일에 올인을 하는 것입니까? 게다가 3층이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거대한 방주는 대체 무엇에 쓰시려고 매일매일 이 방주를 만드는 일에만
오리를 하는 것입니까? 그 용도는 대체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질문하는 그 질문에 노아는 분명코 복음을 전파하였을 것입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거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에 탑승하십시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에 온전히 탑승을 하여야 이제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라고 끊임없이 찾아와 질문하는 그들에게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파하였을 것입니다. 머지않은 날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방주에 온전히 탑승하십시오. 그래야 당신과 당신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그들은 120년 동안 외치는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의 좋은 소식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디지털 시대로 복음의 복된 소식으로 기독교 방송 매체를 통해서 땅끝까지 얼마든지 언제든지 접할 수 있는 복음의 좋은 소식으로 마치 물의 바다 덮음과 같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이 시간도 오늘도 세계 열방 방송교회를 통해서 이 방송 매체를 통해서 237개국의 나라로 세계의 만방 땅끝까지 이르러서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그 사람들은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고 세상 욕심, 탐욕, 탐심으로 세상에 더 관심을 두고 더 비중을 두었기 때문에 방주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 고린도 후서 6장 말씀에 구원을 얻을 만한 때, 은혜 받을 만한 때도 있지만 방주를 열어놓는 때도 있지만 창세기 8장 말씀에 이제 40일 후면 7일 후면 방주의 문을 닫을 때도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안타깝게도 노아와 그의 가족 8명만 방주에 탑승을 하였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방주의 소문을 듣고 친히 와서 방주를 보고 듣고 만지고 확인을 하였지만 그 용도가 궁금해서 질문을 하고 노아에게 질문을 하고 질문을 하였지만 결국에는 방주의 탑승을 거절하고 방주를 믿지 아니함으로 그 말을 믿지 아니함으로 신뢰하지 아니함으로 탑승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 말씀에 너는 고퍼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을 만들고 역청을 칠하라. 방주의 재료는 우리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보았다 들었다 이루었다 재료가 아닌 자신의 뜻대로 마음대로 자신의 수준대로 자신의 지성대로 풀어서 재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하나님 말씀 복음의 방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재료를 가지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서 기름과 등으로 신중하게 준비해서 방주를 만들고 제작을 하고 설계를 하여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허술한 재료가 아닌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과 등으로 신중하게 재료를 준비해서 만들고 예비케 하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방주의 재료는 고페로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나무의 재료를 준비하려고 매일 산에 올라가서 고페로 나무를 벌목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나무의 벌목을 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산에 오르며 방주의 재료를 준비해서 구해서 120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 설계대로 방주를 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22절 말씀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방주를 만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방주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방주를 짓기 위해서는 재료를 산에서 구해야 되는 것으로 매일같이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에서의 산의 의미는 신약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주, 교회를 중심으로, 오직 예배 중심으로, 오직 쉬지 않는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오직 복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중심으로 해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나갈 때 방주에 탑승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노아의 여덟 명의 방주에 탑승, 여러분들의 가정은 방주에 다 안전하게 탑승을 하였습니까? 방주에 온전히 탑승해서 이제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주님을 깨어 맞이하시는 지혜로운 심령들 저와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